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에서 10대 청소년이 집단 폭행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대 초반 남성과 10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함께 지내던 10대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숨진 10대가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허위로 신고하는 등 폭행 사실을 조작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골프채를 들고 건물로 들어갑니다. 이어 승강기 근처를 계속 서성입니다. 잠시 뒤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태우기 위해 다급하게 이동합니다. 지난 5일 밤 9시 5분쯤 18살 남성 A군이 폭행으로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떤 하나는 아주 얼굴이 진창이 됐더라고요. 두개골이 골절된 A군은 열흘 뒤 결국 뇌부종으로 숨졌습니다. A군을 때린 건 함께 지내거나 어울려 다니던 22살 이모 씨와 18살 김모군 등 10대 5명. 무리의 대장격인 이 씨를 제외하곤 모두 학교 밖 청소년들이었습니다. 아지트로 사용된 오피스텔입니다. 이 씨 등은 골프채와 주먹으로 A 씨를 2시간 동안 집단 폭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폭행 자체를 은폐하려 했습니다. 혈흔이나 폭행한 물건들을 치운 뒤 A군이 화장실에서 넘어져 다쳤다며 낙상으로 119에 신고한 겁니다. 이후 경찰 수사로 폭행 사실이 드러나자 무리 중 한 명인 18살 김모군이 혼자 때린 것으로 서로 입을 맞춰 집단 폭행한 사실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진술이 엇갈려 금방 탄로났습니다. 서로 상반된 진술이 있었고 또 범의 현장을 가니까 여러 명이 거주한 흔적 또 CCTV를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도 일치하고. 처음 폭행범으로 지목된 김군을 제외하고 참고인 신분이었던 이들 일당은 모두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이들은 숨진 A군이 이 씨와 여자친구 문제 등으로 갈등이 있었고 폭행으로 이어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공범 14살 여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5명을 상해치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어 폭행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세종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초등학생이 입원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초등학교 3학년 8살 A양은 지난 15일 지역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당일 밤 고열 증세를 호소해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상태가 악화되면서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깨어나지 못하고 다음 날인 16일 숨졌습니다. 확진 전인 14일까지 등교를 했던 A양은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고 백신 접종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건당국은 A양의 사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 즉 신체 장기들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5,446명으로 전날보다 200명 가까이 늘며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대전은 2,059명, 충남은 2,865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세종은 소폭 줄어든 522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대전에서 1명, 충남에서 3명, 세종에서 1명 늘었습니다. 이처럼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걱정이 큰데요. 국내 연구진이 1시간 이내 PCR 수준의 정확도로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이제 현장에서도 바로 감염 확인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이 또다시 바빠졌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한 달 전 90명대에서 20배가 넘는 2,000명을 넘어서며 재유행이 본격화됐는데 급격한 확진세에 하루에만 유전자 증폭 검사, 즉 PCR 건수가 5천 건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PCR 한 건당 걸리는 시간은 평균 4시간으로 한정된 인력에 정해진 시간 안에 폭증하는 검사량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즘 다시 재유행으로 검사 건수가 늘고 있고 또 이제 대량으로 검체가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결과를 내드려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서 생명공학연구원이 1시간 내에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PCR 검사 수준의 정확도로 코로나19 진단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코로나19 검체가 담긴 시약을 소형 디바이스에 넣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담긴 시약이 진한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이 색깔의 정도를 스마트폰 앱으로 촬영해 분석하자
감염 여부는 물론 바이러스 농도까지 정량화해 정확하게 분석됩니다. 현재 사용되는 PCR 검사는 별도의 온도 조절 장치, 보관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 바이오센서 기술은 검사 현장에 직접 설치할 수 있을 만큼 소형화가 가능하고 정확도도 100%에 가깝습니다. PCR 검사는 반나절이 지나야 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만 이 기술을 활용하면 현장에서 1시간만 기다리면 감염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빠르게 색깔 변화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 또 유전자 가위를 활용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가 정말 제대로 증폭되었는지 교차 검증을 해줌으로써 정확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변이 바이러스도 적용이 가능하다며 다양한 바이러스 감염병 진단 센서로 활용을 위해 국내 특허 출원과 상용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상관의 성추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고 이해람 중사가 근무했던 서산 공군 20비행단에서 또다시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민간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휴대폰과 컴퓨터 포렌식 조사를 맡기로 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포렌식을 통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 업무나 직장 내 사안 관련성 여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A 하사는 군인을 양성하는 학교를 졸업해 군대 문화에 어색함을 느낄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달부터 군인 사망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경찰이 사건을 맡게 되고 영내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첫날 현장 감식에도 검찰과 경찰, 국가인권위, 군인권센터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제 오후 7시 40분쯤 당진시의 한 공터 주변 인도를 걷던 12살 A군이 맨홀 아래로 추락해 허벅지 등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당 맨홀의 깊이는 120cm 정도로 뚜껑이 파손돼 구멍이 뚫린 상태였지만 플라스틱 재질의 수도 계량기 덮개를 임시로 덮어놨던 것으로 전해져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소재가 가려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4시 19분쯤 충남 부여군 서북서쪽 4km 지점 17km 깊이에서 2.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 규모의 지진은 소수의 사람들이 미세한 흔들림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는 없습니다.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난 3월 공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장기 표류하던 안면도 개발 사업이 사업 추진사상 처음으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며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번 3사 지구뿐 아니라 남은 개발지도 곧 사업자를 발굴해 안면도 관광에 큰 그림을 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충남도와 안면도 개발 사업자인 온더웨스트 컨소시엄이 매매 계약을 맺은 지역은 꽃지 해수욕장 주변 193만 제곱미터입니다. 전체 네 구역 가운데 3사 지구로 금융과 건설, 호텔 등 8개 사로 이루어진 컨소시엄은 땅값 1192억 원의 10%인 119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지난 1992년 안면도 개발이 추진된 이후 토지 계약까지 이루어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 3월 전 착공해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매 계약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본격적인 사업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명성을 가질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사 지구는 생활 숙박 시설과 골프장으로 각각 개발이 추진됩니다. 3지구 해안가에는 모두 800실 규모의 호텔과 콘도, 미술관, 전망대 등이 들어서고 4지구는 18홀 골프장과 골프 빌리지, 아트센터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립공원 태안반도의 절경과 고급 숙박시설, 골프장이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휴양지로 개발한다는 콘셉트입니다. 당초 이 사업은 민선 8기 출범 직전인 5월 본계약이 체결됐지만 김태흠 충남지사가 분할 개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 재검토가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이미 본계약을 체결한 만큼 법적 분쟁을 예상해 김지사가 계약 유지를 결정하면서 이번 매매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김지사는 남은 1, 2지구와 다른 도유지를 연계해 안면도 전체의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면도 종합개발 중에서 이 3, 4지구 개발이 첫 시작이고 또 나머지 1, 2지구 그리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유림을 활용해서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함께 그려나갈 예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본궤도에 오른 안면도 개발이 그동안의 우려를 극복하고 제대로 된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학교 설립 예정지 인근 땅을 투기했다는 혐의를 받던 대전교육청 사무관 A씨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학교 설립 담당이던 2018년 9월 도안 2-2지구 보경초 인근 하천부지를 1억 4천여만 원에 사들인 뒤 2020년 매각해 2억 원이 넘는 시세 차액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지법 김태구 판사는 A씨가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이미 도안 2-2지구에 대한 구체적 정보가 언론에 공개됐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본인 명의로 구입한 정황 등을 볼 때 내부 정보나 비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김태구 판사는 불법 다단계업자의 수사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 간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108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 A씨는 대전의 한 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불법 다단계업자 B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수백만 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 공무원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부패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출 규제에도 대전 충남 가계 대출 규모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2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전 2년간에 비해 2배 넘게 늘어난 건데요. 특히 금리가 올라도 빚을 내야 하는 생계형 대출의 비중이 높아져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 우려가 제기됩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영향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은행 창구에는 여전히 대출 신청이 이어집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가 나빠지면서 생계 자금 대출이 많아졌습니다. 최근 연초 대비 직장인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청년층의 대출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가계대출에서는 생계자금 대출의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세종을 뺀 대전 충남 가계부채 규모가 109조 6천억 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에 비해 12.9% 12조 6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전 2년간 증가폭 6조 1천억 원에 비해 2배 넘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말 1인당 가계 부채도 8,400만 원으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 800만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기간 여러 개의 금융기관에 빚이 있고 소득과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의 부채도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연령층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자 비중이 높은 30대 이하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신용도가 낮은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고금리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70%에 육박해서 전체 평균치보다 20%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들은 금리가 올라도 당장 돈이 필요한 생계형 신용대출이 많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오르면 상환 부담이 커져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됩니다. 취약그룹의 경우 생계형 대출이 많아서 금리가 오르더라도 대출 규모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때 잠재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연구 보고서는 앞으로 추가 금리 상승과 금융 지원 축소 등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다며 잠재적 리스크의 현실화에 대비해 모니터링 강화와 단계적 지원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TJB 김건교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방비 투입의 적정성을 이유로 서해선 삽교역사 설치 중단을 지시하면서 예산군이 당혹감 속에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18일 간부회의에서 철도 역사 건설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삽교역의 경우 도비와 군비를 각각 50%씩 들여 건설하도록 돼 있다며 사업 추진의 중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충남도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예산 지역 사회단체들은 건설비 갈등으로 인한 삽교 역사 건설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예산군은 당초 예정했던 대로 오는 2026년 역사 완공에 문제가 없다면
전액 국비로 하는 방안에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삽교 역사는 당초 서해선 노선에서 제외돼 논란을 빚다가 전임 양승조 지사가 지방비를 투입해 건설하겠다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고 이에 따라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대전 서구 관저동과 유성구 용계동 도안신도시를 연결하는 도안대로 공사 완공이 당초 오는 10월에서 내년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도안대로 공정률은 67%로 연말까지 75% 공정률이 예상되지만 유성구 용계동 8가구가 시를 상대로 명도 소송을 제기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관계로 해당 구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